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괴식 핀볼. 아니요, 치두부 두조가. 치두부 두조가. 에이, 치두부 두조가. 우유가 레인보우와 우유만조.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치두부라는 게 냄새가 좆빠진대요. 차마 집 안에서 먹을 자신이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게 되었고요. 일단 포장은 잘 됐네요. 네, 괴식 인생을 나름 몇 년 살았는데 엄청 긴장되네. 잠깐만. 자, 예행 연습. 뚜껑 열었어. 그럼 이렇게 잡고 해서 먹고 젓가락 털어. 젓가락 땅에 박아. 차라리 흙이 날 수 있어. 올라가라.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오, 씹 안 따지는 거 봐라. 아, 입구가 좁아서 잘 안 꺼내지네, 씨발. 10 카운트 세고 가겠습니다. 10, 9, 2, 1. 호는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아, 이 냄새가 근데 역대야. 음료 먹기 전에 입에 빈 거 보여준다 하지 않은? 자, 일단은 64년생 원정이 여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입에서 또 씹고 삼켰는데요. 진짜 입을 벌리고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새가 없었어. 일단 이빨에 껴있는 게 계속 향이 올라오고,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그냥 약간 구린 맛일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괴로우냐면은 약간 아릴 정도로 짜. 그리고 두부가 연두부 정도까지는 아니고 두부김치에 넣는 두부 있잖아, 그 정도 식감은 있어. 단단한데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 약간 쓸데없이 겉바속촉 있잖아. 겉은 약간 그 두부 식감이 질긴 게 느껴지는데 씹을수록, 표현하면 좀 진짜 족같은데, 마가린 느낌? 문제는 이제 이빨에 꼈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산악 등반을 하는데 내 안전장비가 다 떨어지고 내가 지금 팔 하나로 돌 하나 잡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존나 쪼아대는 그런 느낌 있잖아. 너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앙딱정 감사. 앙딱정? 이 뭐야? 앙딱 정리 들어갈게 줄임말이라고? 요아정은 알지 형? 알지. 요아소비를 아끼는 정신적 지주들의 모임. 그래서 요아소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 체인점 이름. 아유, 내가 씨발 그걸 모르겠니? 구라친 거야. 씨발 벌꿀 찍어 먹는 거잖아. 아주 그냥 꼬리 한번 살짝 보여주면은 다 틀딱 취급하려고. 그냥 모를 수가 없는 게, 탕후루 다음 유행하던 게 이제 또 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거든. 두바이 초콜릿. 그럼 뭐 두바이 초콜릿은 들어보니까 무슨 편의점 알바들이 꼼쳐놓은 다음에 그 당근마켓으로 대팔리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돼서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내가 초콜릿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이걸 왜 굳이 이 정도의 관심도를? 이란 생각밖에 안 들긴 해. 수제로 된 거 먹어봤는데 맛있어. 괜찮은데. 야, 이름이 일단 개 간지나. 두바이 초콜릿이야. 야, 나는 이제 뭐 생각했지. 두바이 두바이 막 두바이 막 먹으니까 초콜릿이 잡혀, 이빨에. 잡히면서 착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피스타치오 크런키가 착 하면서 그냥 초콜릿이었어.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좀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게 그래서 CU 두바이 초콜릿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수제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개는 아까 말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요 두 개는 제가 아직 안 먹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의점과 수제의 맛이 좀 다르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계속 먹어본 이유가 사실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좀 식감이 있는 초콜릿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다만 맛은 초심 발언 해도 됩니까? 드림 카카오 승 60% 기준. 그럼 다음은 이게 진짜 찐이에요. 이건 저도 맛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소문에서 엄청 친한 지인은 아닌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친한 지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이게 말할 수 있겠죠. 먹어볼게요. 다르네요. 확실히. 몰라, 수제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모든 수제의 두바이 초콜릿이 이렇진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얘는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 하면 얘 좀 즙이 있는 느낌? 크런키함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캐러멜 느낌처럼 촉촉한, 그치, 촉촉한 느낌인데 일단 제가 평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CU 초콜릿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몰라, 이게 초콜릿 조금 더 좋은 거 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CU 거는 뭔가 간식용이긴 한데 뭔가 그 어떤 그 바삭거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느낌?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느낌? 아, 깊다. 이게 확실히 깊다. 비교하면서 먹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엄청 진하네, 이 향이. 확실히 CU 거에 비해서 확실히 맛있고.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거 준 친구가 방송 보고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발가락 떼만도 못한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이 수대는 향이 진짜 진하다. 피스타치오 향도 되게 다르고 풍미가 달라. 아니, 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홍보? 혹시 이거 파나요? 야, 생각해보면 그거 그 친구분이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닌데 그냥 솔직해져.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까놓고. 확실히 다르긴 해요. 내가 지금 먹었던 두바이 초콜릿이 맛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 좀 잘못 겨냥하긴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실제 두바이 초콜릿은 어떠냐?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향이 진해. 근데 왜 이 정도의 인기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면 같은 거 좀 맛있지 않나? 좀 짜고. 아니 뭐 크런키고 나발이고 난 초콜릿이 안 좋으니까 저 라면 같은 게 먹태감을 달라. 제 직업을 아시죠? 유튜버라 그래요. 이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겁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친구분께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맛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 멀어지지 않길. 너무 늦었나요?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튜버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전 라면이 좋아요.